신익기 꿀잼, 겉막히 노잼, 안마의자는 세라잼. 신익기 꿀잼, 겉막히 노잼, 안마의자. 신익기 꿀잼, 겉막히 노잼, 신익기 꿀잼, 겉막히 노잼, 안마의자는 세라잼. 1년쯤 전에 세라잼 광고가 들어왔었는데 제가 그때 뭘 잘못 먹었는지 화물차와 크게 관계없다고 생각해서 광고를 안 찍었어요. 후회가 됩니다. 관계가 왜 없습니까? 운전하느라 지친 몸을 세라잼으로 달래준다. 이렇게 멋진 광고 문구가 있는데 왜 안 했을까요? 반갑습니다 형님들. 겉막히 채널에서 겉막히를 맡고 있는 노잼 겉막히입니다. 저는 지금 세라잼 안마의자를 싣고 안성 원곡에서 용인 모현으로 갑니다. 거리는 44km밖에 안 나오는데 문제는 고속도로를 타지 않아요. 이런 일반 국도로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이런 길은 저희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현도 1차로 왕복 2차로 도로거든요. 이렇게 조금만 가다 보면 저희 뒤로 승용차들이 줄줄줄줄줄 따라붙어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줄 아십니까? 저희는 빨리 못 가거든요. 방지턱 계속 넘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승용차들 같은 경우에는 방지턱을 넘고도 가속을 빨리 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러지 못하죠. 화물 실려있어가지고 빨리 가지도 못하는데 방지턱 넘는다고 속도 줄였다가 넘고 난 뒤에 다시 가속하려고 그러면 한참 걸려요. 이런 도로에서 저희 뒤에 붙어 있으면 화 나시잖아요. 짜증 나시잖아요. 답답하다 막 그러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본의 아니게 네 민폐를 끼치게 되네요.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고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이상하네요. 출발해서 6km 정도 왔는데 지금 승용차가 뒤에 한 대도 없어요. 원래 이런 길 오면 이 카메라에도 보일 만큼 승용차들이 바짝 붙어서 오거든요.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은 그런 차들이 없네. 웬열. 자 여기서 또 저 앞에서 좌회전하면 또 똑같이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도로. 아 도로 좀 넓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저희가 민폐 끼칠 일도 없고 저희는 오른쪽 차로로 붙어서 가면 되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욕심이겠죠. 네. 이런 도로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괜히 미안해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저희는 2차로로 계속 주행하면 되니까 가끔씩 이렇게 추월할 때나 뒤에 승용차 오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도 된다 확인한 다음에 1차로 들어가서 추월 재빨리 추월하고 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지금 내비에 빨간불이 껌뻑거리는데 기분 탓이고 자 실선 되기 전에 다시 바로 복귀해서 자 다시 딱 이렇게 2차로로 가면 자 1차로로 승용차도 슝슝슝슝 가고 얼마나 좋아. 네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이런 완전 시내도로 구급차가 삐용삐용 하고 있네. 어차피 이런 시내도로는 다 천천히 가잖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 좀 복잡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거시기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내 도로가 제일 좋은 것 같기도 해. 아니면 아예 고속도로가 좋고. 감사합니다. 어차피 다 천천히 가잖아. 지금 앞에 좀 빨리 가버리긴 했지만 따라갈 수 있거든요. 이 정도는 충분히. 왜 저렇게 빨리 가냐? 그대로 직진하면 3분 감소에 3.6km 증가. 여기서 우측으로 빠지면 그대로의 3.6km 덜 그러면 3분 감소로 가야 되는 거 맞잖아. 추월. 자 무제좀 가겠습니다 형님. 야 피난 가시나 도망가는가. 여기는 용인이긴 용인인데 용인 모현 거의 그냥 경기도 광주인데요. 오포잖아.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지명을 몰라가지고 지명은 아는데 길치라서 이게 어디에 붙어있는지 몰라. 용인 모현? 아 그러면 용인에 있겠지?
이러면서 왔는데 이건 뭐 거의 아유 경산 와촌이잖아. 1위로 들어가라고? 어이 참. 괜찮겠지? 이 느낌이 있어요. 이런 길로 가더라도 아 이리로 가면 안 돼 라는 느낌이 오고 지금은 여기에 있어요. 그 느낌이 왔어. 여기는 있는 곳이야. 가면 안 되는 곳이 아니고. 좁다 좁아. 우와. 오케이 오케이. 아이 참.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짜릿해. 늘 새로워. 과학이다 과학. 야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길을 만들 수가 있나. 360m 남았으니까 그냥 가볼게요. 맞아 맞을 거야. 이 내 초 맞다. 저기 맞다. 저기 있다. 오케이. 이쪽으로 오시나? 아유 또 사장님이 비켜주시네. 아 아니구나. 그냥 저쪽으로 가시는구나. 아 비켜주셨다고 생각해야 되겠다. 기분 좋게. 감사합니다 사장님. 조심히 가세요. 오 여기 빠져 빠져 조심. 여기 옆에 논두렁에 화물차 타이어 자국들이 막 있거든요. 그럼 그러면 이 길이 맞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뭐 대충 있겠지 뭐. 김포나 이런 데 가면 많거든요. 이런 길 들어가면 나오는 창고들. 광주도 그렇고. 아 여긴 거의 광주잖아. 여기 맞다. 여기 맞다. 패스 막 쳐놨다. 여기 맞다 맞다. 여기 또 내려가지고 저기 앞에 카메라 두고 쫓아와서 또 지나가고 다시 카메라 쓰고 하고 이거 하면 해야 되나. 아 방심하고 있었지 뭐얌. 아우 길 좋다. 넘어가는 거 아닌가 몰라. 여긴 넓네요 그래도. 10분 전에 전화하면 전기차 부른다고 했는데 안 불렀네. 아무튼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자 이제 저는 평택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47km가 떨어져 있어서 좀 약간 비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약속된 짐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택배할 때 사장님이 오늘 일이 좀 많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좀 해드리기로 했거든요. 바쁠 때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또 제가 일이 없을 때는 구걸 할 수도 있고 이 상부상조, 시바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평택 진위로 가겠습니다.
이야, 힙스터, 힙스터. 언제 끝나요? 잔량 싣고 있어요. 잔량이 몇 갠데요? 아까 뒤에서 싣고 지금 앞으로 넘어온 거예요. 상처한 지 얼마나 됐는데요? 앞에 차 빼고 지금 한 30분? 그럼 저기 앞에 나가 있을게요. 아이, 살이 왜 저렇게 빠졌냐. 마음 아프게. 김진동 씨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살이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아직 상차 시간까지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잠깐 김진동 씨 보러 왔습니다. 제가 보고 싶어서라기보다 저희는 지난주 주말에 봤거든요. 형님들이 너무 보고 싶어 하셔서 근황 좀 알려달라고 말씀하셔서 오늘은 김진동 씨가 인천을 안 가고 화성에 왔거든요. 아무튼 여기서 좀 기다리다가 김진동 씨 상차 끝나고 나오면 잠깐 인터뷰 좀 할게요. 우리 형님들이 너무 보고 싶어 하시니까. 오랜만에 김진동 사장님을 만나러 왔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우, 뭔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저 기억하시죠? 전에 촬영했던. 아우, 흙먼지가 날리는데 옆에 잠깐 차도 될까요? 자리 없는데. 자리는 항상 없으시네요. 뭐 어떻게 좀 낑겨서라도 앉을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 성격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나 보다. 아, 정말 없네요. 요소수가 중요하잖아. 아, 요소수가 중요하시죠. 여기 좀 밟고 올라가도 될까요? 아, 예. 터지지 마. 터지면 터진다. 아니, 안 터져요. 제가 가벼워요. 아이고, 이 문을 못 닫겠네요. 이렇게 있으니까. 다리를 위에 얹으면 되지. 아. 아니, 신발을 벗든다. 여기 신발장 아닌가요? 아... 보통 다 여기다 신발 올리시는 것 같던데. 아이고. 아, 어떻게 지내셨어요?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마스크를 그렇게 살색으로 쓰고 있으니까 코하고 입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나 이거 받은 거라고. 아, 누구한테 받았어요? 저도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이뻐 보이는데. 이거 뭐예요? 에티카? 이런 건 어디서 나셨어요? 누가 주대? 그게 누가 줬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건 알 필요 없고. 아... 오늘은 돈 많이 버셨어요? 오늘 뭐 거리 대비 뭐 솔직히 버셨습니까? 요새 일 없어. 일 없어요? 좋겠다. 소문으로는 이제 뭐 할부가 다 끝나가신다고 하시던데. 다 됐지. 얼마나 남으셨어요? 1700 정도. 5년 할부 끝나면 뭐 차 새로 사시고 그러시던데 뭐 그럴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난 모르겠다 아직. 모르겠다라고요? 들리는 소문엔 뭐 차를 바꾸신다는 소문이 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거 뭐 생각은 해볼 수도 있지. 아직 뭐 결정하신 건 아니시고요. 결정한 건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의 뭐랄까 삶이란 게 좀 빚이 있어야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한다는 뭐 소문이 돈다는 소문이 있던데. 빚 없이 열심히 일하면 안 되는가? 그게 또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고요. 빚이 좀 있어야 좀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 뭐 알아서 잘 하시니까요. 요즘도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그렇게 매출 올리십니까? 요새는 뭐 일어서 그래야 또 안 되고. 그래는 안 돼요. 얼마 정도 하신다? 또 100만원 줄었지. 1900? 1900만원씩 하셔가지고 살이 걸쭉해지셨어요. 아니요, 그 때문에 다이어트하고 있었는데. 아, 다이어트하고 계세요? 건강에 뭐 문제라도 생기셨나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셔서 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그것도 있고 뭐 여자도 좀 만나야 되고 뭐. 여자도 좀 만나야 되고? 여자를 만나야지 그 뭐. 아, 아직 못 만나셨어요? 아니 보니까 그 손목에 보니까 시계도 멋진 거 끼고 계시는데 사랑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요즘 조금 뭐 신경을 좀 쓰시는 것 같은데. 그 없대? 없다고요? 신경만 쓰고 계시는 거예요? 뭐 자꾸 이상한 것들 먹고 이거 뭐 이렇게 하고 이상한 것들이 아니요.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요? 그분들이 보시면 어떡하려고요? 봐도 어쩔 수 없지 뭐. 아, 차는 블라썸? 어, 뭐 썸 타십니까? 견과류. 아, 견과류예요? 땅콩? 차는 여전히 꽉 차 있네요. 마스크 벗으시니까 한결 낫습니다. 보기 좋네요.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셔갖고 제가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혹시라도 뭐 인사말이라도 안부 인사라든지 근황이라도 이렇게 좀 뭘 해야 되죠? 이럴 때 뭐 하나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잘 지내고 계신 거 맞죠? 돈도 그대로 여전히 잘 벌고 계신 거 맞고. 할부도 다 끝나가시는 거 맞고. 여덟 개 남았지. 여덟 개 다 끝나면 새 차로 바꾸시는 것도 맞고. 승용차. 아니, 승용차 말고 화물차. 그
생각해보고 있고. 아니 언제까지 생각할 건데? 적당히 생각해라. 일주일 시간 줬잖아. 일주일 지났잖아. 니 요새 다이어트 한다고 신경도 예민한데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근데 나중에 차까지 고장나버려. 진짜 개빡친다 진짜. 니 처음 이 차 사가지고 고장도 안 나고 일만 신명나게 잘했잖아. 그러니까 2,000만원씩 찍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좋은 차 타고 열심히 일해보자. 이 신체 건강만 챙길 게 아니다. 정신 건강도 되게 중요하거든. 차 고장나고 그럼 알잖아. 니 옛날에 내가 트럭 사갖고 막 맨날 고장나갖고 내 머리 다 빠지고 그랬잖아. 그거 기억 안 나나? 벌써 잊은 거가. 이제 잘 생각해봐래.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니 그거 생각하면 니 이 차 끌고 계속 못 간다. 5년이 딱 마지노선이라. 그거 맛있나?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 이끼가 뻗지 묵작했다. 한 100만원 묻고 50 이렇게 가르작했거든. 근데 이끼 뺄게. 이끼한테 동지차 안 산단다 얘기하고 그냥 내 혼자 50만 묻게. 그럼 니 50 아끼잖아. 이끼 빼고 갈 테니까 생각 잘 해봐래. 듣고 있나? 사장님 출연료는 없고요. 선물입니다. 나 돈이 좋은데. 돈 너무 밝히면 머리 벗겨져요. 이거 선물입니다. 방향제인데 두 세트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한번 꺼내주시겠어요? 제 손이 이래가 그 이름 써놨어요. 신입기. 아 이거 신입기고요. 네 그게 김진동 사장님 거고요. 이게 스틱입니다. 이게 스틱인데 제 생각에는 김진동 선생님은 핑크가 잘 어울리실 것 같고 신입기 그거한테는 이거 노란 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써보시고 후기 좀 말씀해 주세요. 후기? 네 후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작 중이거든요. 아 마루타인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무튼 사장님 건강하시고요. 돈 많이 버시고요. 차도 좋은 걸로 바꾸시고요.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조심히 내려가세요. 전화할게요. 그 신입기 집 앞에 던져놓고 가세요 그거.